강사 수입으로는 생활이 좀 힘들 텐데. 지연 씨가 있잖아요. 어머, 그럼 지연이 보고 먹여 살리라는 얘기예요? 당연하죠. 전 지연 씨보다 한 살이나 어리고. 네. 곧 교수가 될 사람이고. 그렇죠. 집에서는 막내고 얼굴도 동안인데. 그 정도로 해줘야죠. 맞아요. 지금 뭐 뭐라고 하신 거예요? 아니, 어차피 지연 씨는 유산 나눌 형제가 없으니까. 지연아, 참아. 오늘은 절대 안 돼. 또 사고 치면 이번엔 끝이야. 야, 한지야! 내가 너 반드시 고소할 거야! 아, 아니, 맞은 건도 안 돼! 맞은 건 좀 봤잖아요! 제가 맞았잖아요! 내가 너 너무너무 아깝거든! 내가 반드시 고소할 거야! 야, 한지야! 잠깐만! 네, 갔어요! 아, 아까 그 여자 전설의 진상 고객 맞죠? 어, 또 사고 시키잖아. 빨리 가자. 천하의 반지연이 어쩌다 이렇게 됐니? 대학 땐 그렇게 잘 나가더니. 야, 니들 그만 좀 해. 왜 이렇게 심보가 못 됐냐? 지연이한테 열등감 좀 그만 가져. 무슨 열등감? 지연이가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데? 맞아. 시훈 선배보다 멋진 남자 데려오겠다고 큰소리 친 건 지연이야, 우리가 아니고. 시훈 선배 만났을 땐 나이라도 어렸지. 저 성격에 무슨 남자가 있겠어? 그래, 나 남자 없어. 성격 더럽고 나이 많아서 나 좋다는 남자 없다. 서운하네. 난 남자도 아니에요. 동아 씨. 윤동아, 네가 어떻게... 시간이 지나도 그대는 여전히 아름다워. 내 두 눈엔 그대가 여전히 아름다워. 이번엔 또 뭐야? 가짜 남친? 아직은 남친 아니에요. 제대로 된 고백 아직 못했거든요. 윤동아, 전 아직 좋은 차도 없고 집도 없어요. 대학도 휴학했고 번듯한 직장도 없이 알바로 생활하고 있어요. 나이도 어리고 가진 것도 없어서 팀장님이 다른 남자랑 선보러 갈 때 싫다는 얘기도 못했어요. 그런데 팀장님, 저 팀장님이 좋아요. 14살 차이?